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6일, 네, 목요일입니다. 캡틴 연결의 내일 급등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말부터 좋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막판까지 이런 강세가 유지됐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랬고요. 코스닥도 그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까지 오히려 추가 상승하면서 7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결국에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706포인트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상승분 일부 막판에 좀 반납을 했지만 2250 포인트까지 도달하면서요. 어제까지의 상승분, 어제까지의 고점을 반납하는 모습을 다시 만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같이 달러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기점이 지금 영국 감세안 철회 이 소식 이후에 지금 달러값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도 오르고 있고 원달러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악재로 올라왔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감세안 발표 이후에 달러 강이 소폭하게 나왔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하락했지만 이게 하락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추석 연휴 끝나고. 하지만 2주 만, 3주 만에 반등, 감세안 철회하면서 반등.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지금 시장 대변수 악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주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핵소냐 마냐 이러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분은 반등 되돌림은 오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2300에서 2350까지는 그래도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때 보유 종목을 될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도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알티캐스트인데요.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 거의 2주 만에 시장 폭락할 때 같이 빠졌는데 어저께 상한가 나왔었고 오늘도 20% 넘게 급등하면서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양호할 때 요날 내 급등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6% 가까이는 올랐지만 초과 10두 자릿수는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1400원까지 하락했지만 이내 급등, 어저께 상한가 갔었고요. 한 번에 하락분을 싹 만회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20% 넘게 급등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27%나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거였죠. 전기차 충전 플랫폼, 미국의 차지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문 회사입니다. 차지인, 여기에 지분을 알트캐스트가 보유하고 있어요. 한16% 넘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지인은 주유소 정비에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기 공급 계약, 플랫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미국에서 700기가 이상 충전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피스칼 시스템의 모회사 캡스톤 로지스틱스와 함께 상당 규모의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며 좀 수혜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때 차진과 관련된 지분 보유 있고 한창 또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충전소 확충에 따라서 내일 급등주 주가 다지고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정고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폭락하면서 하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바로 시장이 악재가 좀 일부 해소되니까 바로 제자리 돌려놨고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27% 수익이다. 만약에 이 종목을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더라면 조금 한 20, 30 정도는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바로 아침에 수익 전환됐고 이틀 만에 27%의 수익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리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미 글로벌 오늘 1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네옴시티 사우디가 지금 추진 중인 서울의 44배 크기 미래 도시 네옴시티 1차가 2025년 30년 최종 완공 목표인데 한미 글로벌이 여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네옴 더 라인을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 네옴시티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나 거기를 네옴시티로 얘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 우리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서 11월 사이에 방한을 해서 대통령하고 미팅 갖고 요 건설, 원전 건설, 네옴시티 건설 관련해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10월 4일 날 요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현재까지 지금 이틀 동안에 15% 상승 수익 중이다. 방송을 보시고 한미 글로벌 매매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10월 7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좀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연휴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승세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크게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한적인 모습은 보일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상승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9월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 나타냈습니다. 거의 두배 넘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 폭락 오면서 조용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갈 힘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수화 같은 경우에 황화 리튬이 지금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지금 리튬이 가장 큰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 왜냐면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지금 90%를 가공, 제조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내 IR 여기에 반하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된 생산을 하거나 수산화리튬, 황화리튬 같이 리튬을 다시금 어떻게 가공할 수 있거나 할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황화리튬 말 그대로 지금 관련주다. 그래서 연간 20톤 규모로 생산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미국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에 황화 리튬을 공급한다. 즉 업무 계획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뒤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소재 공급 화학업체로 아무래도 여기에 수혜 인플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 수혜 국내 배터리 대장주 주가가 그만큼 수혜 업종 미래 나노텍처럼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악재가 소멸된 이후에 다시 반등 추세 그려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두 자릿수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문배 철강입니다. 문배 철강 역시 마찬가지 중소형 철강주예요. 철강주는 지난달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가 일부 태풍으로 인해서 가동 중단된 경험이 있죠. 생산 차질을 빚는다 소식 전해드렸고, 현대제철도 지금 파업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태풍 북상의 포항 제철소가 지금 복구 작업은 바로 했는데 문제는 냉연 열연 공장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완전 정상화되니까 이게 반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 우리나라 1대, 2대 이런 제철소인데도 불구하고 파업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9월 22일 날에도 불참했고 지금 제차 철강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도 지금 전기 강판 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생산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중소형 철강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서려 있어서 문배 철강도 지난달에 상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장 악재 소멸 이후 다시 제차 반등하는데 빠르게 다시금 제차 강세가 두 자릿수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내일 급등하지 않을까 해서 내일 급등주 문배 철강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임상 시험 통과 가능성이 높은 또 기대감이 서려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러시아 핵 전쟁과 관련해서 요오드와 칼륨, 비폭 방사능 물질을 갑상선 안에 쌓아놓지 않고 그것을 배출시키는 요오드와 칼륨, 요오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재료가 3개나 있어요. 3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는 중국, 여기서부터 리프락셀 신약 허가 신청 수리 통보 받았다. 어쨌든 허가 신청됐다. 리프락셀이 위암 환자에 관련된 건데 위암 관련주로 치료제로 자기 질환 전달 물질 리프락셀을 특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좀 많이 올라왔었고, 또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바이오젠에서 레카네마
3상 임상 결과 증상이 효능이 확인됐다. 치매 치료제가 대화제약이 원래 거의 치매 관련주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치매 이러한 임상 소식은 글로벌 소식은 어쨌든 얘네가 특허내고 팔게 되면 어쨌든 얘네도 도소매로 구매해서 약품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매 치료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상승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재료가 되고 있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하면 포비돈 요오드 관련주, 요오드와 칼륨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사선 피폭을 막아주는 요오드와 칼륨, 러시아가 지난주에 긴급 구매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었죠.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화제약도. 대화제약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에 급이든 연고를 제조 판매하면서 요오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요. 지난주에 러시아가 대량 구매했을 때 상한가 갖고 지금 이 상승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핵 쏜다 안 쏜다라는 아직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내일 두 자릿수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러시아가 다시 뭐핵 이동한다 이런 언론 소식이 나오면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종목 모두 관심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 관심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 종목은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셔서 성공 투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내일 급등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공유해 드린 거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익절가를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설정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도 이런 시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을 만약에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여기다가 체험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에 초대해드려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